이번 영상은 셀프로 아트팁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팁에다가 이렇게 젤로 아트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 구독자님들이 그 네일팁에 대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팁을 붙였을 때 얼만큼 유지가 되는지 또는 팁을 또 띄는 걸 어떻게 띄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팁을 붙일 때는 일단 이렇게 팁이 있어야 되겠죠? 팁과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이소에 가니까 브러쉬 타입 글루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0원인가 그러고 1,500원인가 1,000원인가 그러고 이게 2,000원인가 사이즈가 달라요. 그 큰 거는 쓰면 이거는 저희 이제 샵들에서 쓰는 브러쉬형 젤인데 이 젤을 쓰다 보면 잘 굳어요. 잘 굳어서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입구가 굳기 때문에 잘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작은 용량이 있으면 고객님 이제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작은 거를 구입하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또 젤을 시술을 받았는데 위에가 좀 떴거나 아래가 좀 떴을 때는 이런 브러쉬형 젤을 이용해서 이런 통에다가 이런 바닥에다가 조금 따라 놓으시고 이쑤시개로 찍어서 벌어진 부분에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유지를 시키시면 조금 더 젤이 유지가 될 거예요. 샵에 가기 전에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면 거기에 푸른 색깔 곰팡이가 필 수 있어요. 그 우물에 이렇게 곰팡이 피는 것처럼 물에 의해 이끼가 피는 것처럼 그렇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골드글루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전문 샵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NTP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제예요. 일제인데 국산으로도 요즘은 골드글루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골드글루가 요즘은 많이 안 쓰죠. 네, 뭐 팁 붙일 일을 많이 없기 때문에 또 팁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갖고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젤에다가 또 붙이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붙이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지금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엄지에는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 새끼 손가락하고 엄지는 양면 테이프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그 중지하고 약지는 글루를 이용해서 붙여보고요. 검지는 젤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는 손톱 먼저 제가 또 작업을 할게요. 지금 약지하고 약지 손톱하고 그리고 중지하고 이제 글루를 이용해서 붙일 거예요. 골드글루를 이용하실 때는요. 이제 골드글루는 이 입구 부분이 이 뚜껑을 닫아 놓으면 좀 사용할 수 있는데 입구가 잘 굳어요. 네, 굳으면 이 클리퍼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 주변을 쫙 깎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 깎으시는 게 좋아요.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끝을 사선으로 깎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둥근 클리퍼 갖고는 이게 사선으로 깎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클리퍼를 이용하시는데 이 글루 같은 경우는 깎을 때 일자로 반듯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깎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선으로 깎을 때는 둥근 클리퍼로는 안 되고 일자 클리퍼를 이용해서 모양을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작업할 때 쓰시기가 좋아요. 따를 때 조금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붙여볼게요. 먼저 이 손톱에 유분기를 좀 제거하고 붙이시는 게 조금 더 오래 가거든요. 원래 골드글루 같은 거 붙일 때 저희들이 이 손톱 표면에 스크러치를 낸 다음에 작업을 해요. 근데
스크러치를 내면 제 손톱이 지금 요즘 젤을 계속 했더니 손톱이 안 좋아서 스크러치를 낼 수는 없으니까 유분기만 살짝 제거를 하겠습니다. 샌딩을 이용해서 네, 유분기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는 제가 골드글루를 이용해서 붙이고요. 하나는 그 다이소 젤 가지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빨리 급할 때는 이 글루드라이 있죠? 네, 글루드라이를 이용해서 뿌려주시면 빨리 굳는데 대신 이 골드글루를 옆에다 놓고 뿌리시면 입구가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놓고 뿌리시면 안 되고 다른 방향을 보시고 여기에서 이쪽 방향을 보시고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하셔서 뿌리셔야 뿌려줘야 이것도 굳지 않고 글루드라이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요즘은 글루다 이런 이 글루 제품들이 참 뭐 이거 쓰지 않아도 잘 붙더라고요. 근데 샵에서는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글루드라이를 쓰거든요. 이렇게 붙였고요. 중지를 이제 브로시언젤을 이용해서 이 보시면 골드글루하고 이 브러쉬 타입하고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따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다 따라야겠구나. 보시면 이거는 이 글루는 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젤 타입이라 그대로 묵직한 느낌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금방 번지죠? 이건 물처럼 되어 있고 이 젤은 이 젤 타입처럼 이렇게 브러쉬 젤은 글루죠 이것도. 근데 느낌이 제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좀 두껍게 발리는 편이고 이건 얇게 발려요. 그래서 실크 같은 거 실크로 길이 연장을 한다거나 실크를 붙일 때는 이 액상 타입 골드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이런 팁을 붙일 때는 뭐 나는 좀 두껍게 붙여도 된다 하시면 이걸 이용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다이소 이 글루도 굉장히 잘 붙어요. 해보니까 네 이렇게 두 개 붙였고요. 자 이제 제가 젤을 이용해서 하나 검지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네 유분기 제거 해주시고요. 유분기 제거할 때는 네 젤 리무버 이용하셔도 되고요. 젤 클렌저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젤 스타터라고 또 나오는 제품 있죠? 네 그것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베이스 젤을 바르시는 거죠. 베이스 젤을 한번 바르시고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젤을 하고 나시면은요. 저는 이제 팁이나 스톤 같은 거 올릴 때 요 제품을 쓰거든요. 요 제품 한번 보여 드릴까요? 네. 클리어 픽스 젤. 네. 요 제품 티아라에서 나온 클리어 픽스 젤 이거를 이용해서 팁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에다가 사이드까지 다 붙이면 손톱을 이렇게 팁을 붙였을 때 옆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공간을 남겨놓고 사이드 공간 남겨놓고 네 그리고 나서 팁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때 팁을 붙일 때 갓큐어를 해야 되잖아요. 갓큐어링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쓰시거나 안 그러면 램프를 위쪽에다가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팁을 붙여서 갓큐어를 하겠습니다. 이때 저는 이제 이 램프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 램프를 쓰고 있는데 작업할 때 입에 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셀프 하시는 분들은
30초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3개 붙였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팁이 있죠. 네,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로 하면은 좀 잘 떨어지는데 그래도 떨어지면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이 양면 테이프가 그 하루가 지나야지 더 접착력이 생긴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 3M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물 포장용 그 양면 테이프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잘 밀착되는 거는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붙이려고 하는 거는 그 포장용 포장할 때 쓰는 양면 테이프인데요. 이거는 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면 접착력이 더 생긴대요. 아크릴 성분으로 만든 접착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팁을 붙여가지고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하루가 지나면 굉장히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더 오래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단점은 약간 볼륨감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조금 낮으신 분들, 평평하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볼륨감도 있어 보이고 좀 나름대로 괜찮을 수는 있는데 이거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요즘 드라마에 그 사이코여도 괜찮아 뭐 그 드라마 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이 팁을 계속 붙이고 나오거든요. 의상에 따라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꿔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글루를 이용한다거나 젤을 이용해서 붙이는 건 손톱 손상이 되니까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손톱을 자세히 보면 큐티클 라인이 전혀 없어요. 손톱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팁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팁을 올려서 밀착 시키신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 네 됐어요. 네, 하루 동안은 꼭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그 양면 테이프를 붙인 것들은 하루 동안 이게 부딪히거나 어디 걸려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은 제가 이거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데 저희 아들이 이걸로도 한번 붙여보라 그래서 이렇게 두껍지만 이걸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완전히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두 개 정도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이즈도 이게 두꺼운 것도 있고 하니까 좀 큰 것도 갖고 있으면 쓰시기가 편하시겠죠? 자, 저는 이걸 잘라서 두 군데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제가 양쪽으로 조금씩 붙이도록 할게요. 이거 양면 테이프 붙이실 때 가운데만 붙이면 양쪽이 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 뜬 데가 없게끔 다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조심하세요. 가위도 날카로우니까 괜히 다치지 마시고 조심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꼭꼭꼭꼭 하셔가지고 뜬 데가 없게 다 밀착시켜 주시고요. 쪽가위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뜬 데 없게 해주시고 손톱 밑에도 모양 맞춰서 네. 올려주시고요. 자, 이제 양면 테이프는 붙였죠? 그러면 띄시고 네, 이쪽도 떠주시고 조금 여기가 남으니까 맞아. 네, 됐습니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엄지 자, 엄지 붙이시고요. 사이드 쪽에 약간 그 양면 테이프가 보이거나 그런 거는 니퍼로 살짝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엄지까지 네,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때요? 미리
팁에다가 이렇게 아트를 해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이렇게 붙이고 룰루랄라 네 외출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젤로 붙이거나 글루를 이용해서 붙인 거는 잘 떨어지면 사용할 수 있지만 거의 불가능할 거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한 거는 내일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띄어봐서 좋은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딸한테 미리 손톱에다가 아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쁜 딸 손을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